이 봉우리가 싸그리 다 날아가. 이 좋다는 봉우리는 다 날아가. 이 지점을 폭파시켜 가면서까지 굳이 여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저희 중앙일보 기자들이 직접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 논란에 휩싸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맹동산. 이곳은 국내에서 육상풍력발전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 풍력발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청정한 에너지고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그 관광코스로도 인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앞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곳에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밑에서부터 쫙 내려가는 거까지? 예, 예, 예. 88기의 풍력발전기에 둘러싸인 마을엔 최근 들어 또 하나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왔다가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옵니다. 이 풍력 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고 머리까지 이제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저희는 발전기 밑의 소음을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수치가 70dB를 지금 계속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하철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나는 소음의 수준이 한 80dB 정도 되거든요. 특히 주파수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전국 6개 풍력발전단지의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격거리 250m 기준 6곳 중 5곳에서 1km 기준 4곳 중 2곳에서 주파수별 기준 초과치가 측정됐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마을에까지 퍼지는 소음. 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산책산마 이래 나가면 많이 들려. 응응하게 들리죠. 윙윙윙 이렇게 들리죠. 일반적인 사람의 절반이 저주파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권고에 머물러 있는데요.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다가 저주파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어떤 정부의 권고 사항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는 한 양봉업자를 만났습니다. 2009년도에 제1 영양풍력발전소가 건설된과 동시에 그 고압선 밑에서 그 양봉장에 249군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249군이면 예. 몇 마리 정도예요? 160만 마리. 160만 마리가. 예. 여기서부터 방향 5km 이내에 88기 220.75MW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일 그 자치제에서는 최고 밀집 집중된 곳입니다. 실제로 풍력 발전소의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생태계 변화에 민감한 벌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밖에도 보금자리를 잃은 산짐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풍력 터빈에 충돌해서 죽어간 새들의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풍력발전을 둘러싼 논란들은 지역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풍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 주민도 만나봤습니다. 영양에 보면 인구가 1만 7천 명이 채 안 됩니다. 젊은이들도 좀 들어오고 어르신들도 좀 챙겨주고 또 이 회사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형님 동생 하면 사실 마을로 지냈던 분들인데 예. 10년 이상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갈등도. 사실 풍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양분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저도 사실 싫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바탕에서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역으로 뜨맡겨 버려요. 너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정책을 내세우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그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마을 친환경 에너지의 또 다른 역설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풍력발전. 보다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풍력발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서쪽 해안의 탐라 해상풍력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을 시도한 곳인데요. 이게 가동이 한번 되면 몇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 나와요? 탐라 해상풍력단지는 3메가와트 전격 용량의 풍력발전기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10대가 완전 출력으로 운전이 되면 1년에 한 8만 1천 메가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요. 육상풍력발전에 비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치 공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해상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보시다시피 저런 뭐 자켓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모노파일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이런 하부 구조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설치 비용은 좀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상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터빈 하나가 한 3메가와트 최대 용량이 그렇다면 해상풍력단지는 터빈 하나가 한 12메가와트까지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그리고 우수한 바람 자원 그리고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 향상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실제 육상풍력발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돌고래들도 많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돌고래가 돌고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실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적자원이라든지 돌고래가 이제 그 지역에 찾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풍력발전단지가 다 건설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해수면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자켓 타입 하부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인공어초 주변으로 더 많은 새로운 어족자원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숙소를 하는데 바로 여기 바다 바로 앞에 생긴다 하니까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혹시 저희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소리가 엄청 날까 걱정했는데 소리 전혀 없고요. 뭐 지금 너무 좋습니다. 풍력 발전기 생기면서요 동네 뭐 가게들이나 뭐 찻집, 카페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젊은 사람들도 좀 오고 아무래도 저는 이 풍력 발전 때문에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까지 발전소 측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어떤 저주파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뭐 돌고래 이런 피해는 장담컨대 없을 거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말 그 지루하게 여겨질 만큼 긴 시간을 협상을 했었죠. 결국은 그분들도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진실성이 좀 통해했다고 하나 할까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풍력 발전은 가능할까? 해답을 찾기 위해 제주 가시리 풍력 발전 단지를 찾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제 원하는 마을은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해라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 먼저 요청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해결됐고 이제 마을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공간만 있으면 조금 더 꼽아도 자기네는 좋겠다.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풍력 발전소.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또 저희가 잘 벌어야 어쨌든 저희도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수익을 다시 이제 마을 도민 지역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도 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의 땅을 임대해 매년 3억 원씩 지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익 공유 모델이 있는데요. 발전소는 지역 주민과 파트너의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조성 사업 해야겠다. 그중에 무엇을 할지 풍력을 해야겠다. 저희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 주도권을 마을 주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향후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고 언덕이면 언덕 그대로 깎지 마라.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수익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풍력 발전소. 공공의 이익과 발맞춰 갈 때 풍력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의 역설. 태양광 발전은 과연 환경 친화적일까? 숲을 베어내고 세운 태양광 발전소는 친환경적일까? 저희는 경북 봉화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미래에까지 존속돼야 될 우리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요. 그 훼손 결과물로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베어내고 만든 태양광의 환경적 손익은 어떨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우가 내리면 시설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은 산림 훼손과 안전성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충북 청주시의 오창읍. 논밭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요. 햇빛을 가려서 농사를 망치진 않을까요?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면 보통 12%에서 18% 정도 감소율이 발생이 됩니다. 광발전으로 인한 게 현재 지금 기준으로 올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쌀 농사를 할 때 생산되는 비용을 빼고 나면 한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생산되는 그 농산물엔. 그래서 한 10배 이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내외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건 없고요. 안정적인 농가 수익과 친환경 에너지를 다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에서 태양광 발전 안전할까요? 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소위 이제 침출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왜냐하면 물에다 담궈서 거기서 중금속이 나오냐.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그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그 안전 기준에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이하로 검출이 된다. 그 온도가 낮을수록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풀을 키웁니다. 그래서 풀이 잘 자라고요. 주민이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환경 훼손을 줄이고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피해 사례들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다만 공동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해법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클린 에너지의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